안녕하세요. 악어아빠 김줄스예요. 악두의 수조가 뭔가 좀 횡해 보이죠? 영상을 올리지 않았던 두 달 동안 수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.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들어오고 또 나갔습니다. 오늘 확 달라진 악두의 수조의 구성원들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. 첫 번째로는 특이하게 생긴 외모의 호주 페어. 자이언트 올챙이 아니고요. 양서류랑 좀 비슷한 녀석이긴 한데 이래봬도 물고기입니다. 성격이 정말 순하고 평상시에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는 녀석이에요. 성격이 워낙 유순하고 느려서 먹이를 먹는데도 이렇게 한참이 걸립니다.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등재된 녀석으로 아무데서나 쉽게 볼 수 없는 녀석이에요. 두 번째로는 수조의 깡패 피라루쿠가 있어요. 요 녀석 잠깐 사이에 진짜 엄청나게 커졌는데 다 크면 3m가 넘게 자라는 민물고기계 최강자입니다. 아마존의 눈물이나 비슷한 다큐멘터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녀석이죠. 지금은 수조 내에서 실질적인 일장을 군림하고 있어요. 생긴 건 되게 식탐 많고 억지 부리게 생겼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. 물에 들어오는 건 뭐든지 물고 봐요. 어마어마한 먹성의 피라루쿠. 피라루쿠를 보다가 호주페어를 보면 그냥 마냥 귀여워요. 그 다음으로는 피라냐를 닮은 피라냐의 사촌 레드파쿠입니다. 요 녀석 손바닥만 할 때 데리고 왔는데 한 석 달, 넉 달 사이에 지금 제 얼굴보다 커졌어요. 근데 요 녀석들은 원래 1m가 넘게 자라는 초대형 물고기로 피라루크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. 남자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물고기입니다. 자연스럽게 파쿠의 카메라를 뺏어가는 골든 향어. 이 녀석은 한국에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향어예요. 근데 피부 색소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일반적인 향어랑 색깔이 아주 다른 녀석이에요. 다음으로는 인디언 나이프 피쉬 인나. 야행성이라 보통은 수조에 있는 악어 조형물에 얼굴을 코박고 있는데 오늘은 운이 좋네요. 요 녀석들은 먹이로 넣어준 붕어인데 생각보다 오래 살고 있어요. 요 녀석은 구독자분께서 군대에 가실 때 맡기고 가신 로얄 스네이크 헤드, 즉 동남아산 가물치입니다. 색깔이 특이하죠? 예전에 키우실 때는 사료를 잘 먹었다고 하는데 저희 큰 녀석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로얄 스네이크 헤드는 항상 몸을 숨기고 있어요. 자꾸 찝쩍거리는 피라루쿠가 거슬리는지 몸의 색깔도 굉장히 어둡습니다.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시나요? 요 녀석은 골든향어랑 똑같이 식용농장에서 구출이 된 특이한 녀석인데요. 온몸에 달마시안 패턴을 가지고 있는 마블 장어입니다.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. 그리고 얼굴 보기가 더 힘든 요 녀석. 자세히 보면 안에 뭔가 있거든요. 영롱한 발색을 빛내는 폴립테루스 오르나티 피니스입니다. 죽이죠. 마지막으로 항상 똑같은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알비노 나비비파예요. 저 녀석은 왜 맨날 저기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신데 원래 저래요. 저러다가 밤중에 미친 듯이 돌아다닙니다. 맛있어. 이렇게 해서 악두수조에 살고 있는 식구들의 소개는 모두 다 끝이 났고요. 앞으로 이 녀석들과 함께하는 재미난 일상을 보여드릴게요. 아, 악어 조형물도 하나 있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악어 아빠 김줄스였어요. 뿅!